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사순시기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2예식 후 토요일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고해성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시고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 영상을 특별히 사순식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를 보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고 표현하거든요. 세리는 그 당시에 정말 드러내놓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죄인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 평소에도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겠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라는 표현이,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고해성사를 본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의 보석으로 그런 건지 기쁘게 한 건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버린 거죠. 저도 구역 판공 나가면 아주 큰 잔치를 버리세요. 그 심정을 충분히 저는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자도 그렇고요. 이 가톨릭의 이런 사회적 관점들에서 연구를 하는 팀들이 고해성사에 대한 연구를 해봤어요. 고해성사가 줄고 성사를 보는 것 부담이 뭘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해성사를 보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분석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본당에서도 소공동체에서 복음 나누기를 여러 가지 하는데 방법도 배우고 여러 배우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소공동체는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태안본당 같은 경우에도 시골 이렇게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서는 잘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 나누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복음을 이해는 하는데 복음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도 역시 고해성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꼭 지어야 되느냐, 책임질 필요가 있느냐, 또는 책임의식에 대한 우리 사회 문화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는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더 이상 사회가 죄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언지 죄와 악이 무언지조차도 인지를 하지 않는 그런 세태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건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본당신부로서 우리 태안 지역에 가보고 물론 저도 시드니도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이 큰 죄 짓고 살지 않아요. 요즘에는 전부 다 마음의 죄, 정신적인 죄, 감정적인 죄가 많죠. 근데 저는 이걸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우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고해성사를 법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법정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초대하신 사랑의 잔치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기가 어렵다. 고해가 어렵다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잘못이라든가 죄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미워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주일 빠진 거라든가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성사 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단 주일은 아팠을 때 빠지는 거 그리고 중요한 가족의 그 중대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 여행을 갔을 때라든가 회사에서도 생계 때문에 중요한 일이 일로 인해 출장을 간다거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아플 때 그런 것은 그때의 독서 복음을 읽든지 묵주기도 오단하든지
주님의 기도 33번 하든지 이렇게 보석을 그 대식을 하고 대성이지 하고 성서는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소제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참여식 할 때 네타시오 네타시오 미사 할 때 세 번 칠 때 통이하면 사해지고요. 결정적으로 영성제 전에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하잖아요. 그때 내 영혼이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옵니다 할 때 통이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 소제 웬만한 소제는 사해져요. 저는 그렇게 농담이 얘기해요.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미워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속 미워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발견하고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아픈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얘기해요. 교회는요. 아픈 분들이 오는 거예요, 본래. 병원이 환자가 오듯이요. 그렇죠? 환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를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냐. 교황님도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과 죄에 대한 어려움이고요. 그런 점에서 순전히 죄를 고백하는 법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십계명 중심으로 하지만 그건 법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세계명으로 그리고 행복선언으로 그리고 외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들여다보고 나도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 영혼 돌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멤버십입니다만 영혼 돌봄에 대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목정보지라고 하는 그 책에 잡지에 계속 몇 년째 영혼 돌봄에 대한 성찰, 식별, 참회 이 부분들을 어렵지만 풀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화해성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화해성사는요. 왜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까? 바로 인간 내면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심리적 부담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잊어버린다고 그게 잊어집니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뼛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털어내지 않으면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오면 죄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죄의식 갖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털어낼 수 있는 말해야 삽니다. 그리고 기쁘면 기쁘게 슬프면 슬프게 그런 감정에 대한 소통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법정으로 생각하면 죄의식이지만요. 법정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것은 큰 우리가 죄를 지을 것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지만 예, 사랑의 세계, 사랑하지 못한 것. 왜?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돌봄을 제가 여러분들 그 멤버십에 한번 초대를 하니까 가입을 하셔서 그 영혼 돌봄에 같이 나를 찾아가는 마음 여행. 내 영혼을 돌보는 산책.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회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평가하지 말고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삶에 가장 거룩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법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현장으로 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은요.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병원의 목적하고 똑같아요. 병원의 목적은요. 이 지상 위에 있는 환자들을 낫게 하는 초대인 것처럼 교회는요. 지상 위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야전병원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결함들이 사실 있어 왔어요. 중세 때부터 많은 경우에. 그렇죠? 이단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잘못이라든가 쭉 있어 왔었죠. 악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도 역시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보고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 돌봄에 나서시고 고해성사가 이제는 주일 빠졌습니다. 뭐 했습니다. 두 번 미워했습니다. 이런 거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영혼, 내 영혼을 돌보고 내 마음 안에 나를 들여다보고 또 기준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식별 그리고 내 탓이요 할 때 내가 참회되는 것들 이런 면에서 영혼 돌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 법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괴소야말로 거룩한 공간에 영혼 돌봄 다시 말하면 스피리추얼 디렉션 영적 여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충분히 동반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축복드리고 사순 시기에 내 영혼을 주님과 만나는 은혜로운 영적 여행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많이 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